편지? 또한땀한땀또 글까지 썼다. 근데 되게 비싸 보인다 이거. 그니까. 이거 그거잖아. 그라인더 아니야 이거? 그쵸? 잉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이거 손으로 하는 겨. 올려서? 자동은 아닐걸? 오빠 우리는 저거 뭐야? 다이소에서 양념통 사가지고 가 막 젖었는데. 아니야 저 후추 그라인더는 그래도 2-3만 원 주고 산 거야. 그 잘 안 쓰잖아. 다 비싸 보인다. 이게 후추 소금이네. 이거는 저번에 팬미팅 했던 동생이 보내준 거예요. 운동하고 오니까 택배가 많이 와 있네. 저거 시골 가서 쓰면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거 뒀다가 시골 가서 써야 되겠어. 이거는 진짜 아, 나 이거 뭔가 했어. 그치 누군가. 근데 너 소름인 건 뭔지 알아? 뭐? 파타이 면 소스. 이거 지금 다 세트로 이렇게 딱 해주신 거야. 돼지고기 바질 볶음 소스. 돼지고기 가른 거랑 소스랑 볶아 드시면 돼요. 그러니까 메모를 다 하나하나 해주셨나 보다. 그러니까 그러면 미쳤다. 구하기 힘든 태국 위스키. 이거는 진짜 누군가 했는데 저번에 저희가 태국 갔을 때 진짜 우연히 만난 방콕 아줌마라고 태국에서 사시는 유튜버 분이에요. 남편분이 태국 분이시더라고. 응. 거기 사시고. 거기서 우연히 만났잖아. 거기 내 출연했잖아. 안녕하세요. 너 출연했어? 방콕 아줌마 그 영상 찍고 있어서 잠깐 나왔잖아. 너 근데 거기 봤어? 확인했어? 유튜브에 나온 거? 봤지 당연히. 너 나왔다고? 나도 봤잖아. 기억이 안 나네. 오빠도 봤어 같이. 과자도 많이 보내줘. 뭐야 그거는? 아 뭔지 알아? 불핑 로제가 먹어서 유명해진 과자야. 블랙핑크야. 응. 불핑이. 아 그거 안 말해줘도 알아. 불핑이. 토마토. 이거 그거다. 저번에 내가 치아 다 뺏겼잖아. 근데 액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뺏겼잖아. 네. 그때 한 10개 뺏겼나 그지? 그러니까 아까웠어 엄청. 선물 사다 주려고 샀는데 10개 다 뺏겼어. 그거 원래 100ml인가? 뭐 이상 초과되면은 못하잖아. 수화물로 보내야 되잖아. 아깝더라고. 안 되지. 그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거 다시 주워오고 싶었어. 내가 확인하라고 했잖아 들어갈 때. 근데 항상 근데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 진짜 많더라 새고. 앞으로 시골 다닐라면은 얘 계속 태우고 다녀야 되잖아. 저렇게 네. 헥헥거려갖고 저거 어떡해. 처음에는 흥분해가지고 계속 헥헥거리는데 막 놀고서는 신나게 놀고서 차 타면은 그냥 막 엎드려있어. 대장 아빠 늦었어? 아 오늘 토요일이지? 아 또 벗었다고 왔네. 이 아빠 시골 갔다 지금 왔어. 이게 뭐야? 이거 소고기 한우 돌리는 게 아니라 넣고 확 잡아뜨리네. 옆으로 그래가지고 따뜻한 거라 그래서 그게 있는 거야. 아빠 이거 홍삼 드셨어? 그럼 먹지 맨날. 어? 아침마다 먹어? 짜장이 과일을 좋아해요. 근데 다 주면 안 돼. 짜장이도 좀 줄까? 앉아봐 그러다 앉아. 옳지. 놀려 자꾸. 아 내가 먹고 줘야지. 이거 줘요? 아 이거야? 이거 먹고 싶어서 그래? 여러분 저 지금 태국 음식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아까 그 택배 뜯는데 갑자기 그게 먹고 싶은 거야. 돼지고기 다진 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. 나 그거 좋아하잖아. 아,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. 그걸 소스 주셨잖아. 그 보니까 요리하기는 귀찮고 먹고는 싶고 그래서 지금. 아 근데 부모님이 같이 가려고 했는데 소고기 드신다고 둘이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. 또 한우 선물 들어온 거 있으니까 그게 더 좋으신가 봐. 어른들은 또 약간 향신료 같은 거에 좀 약할 수도 있어. 약하니까. 아 근데 나 이러고 가도 되는 거야? 꾸민 거 아니야 지금? 꾸민 게 아니지. 이게 어떻게 꾸민 거야? 저 완전 쌩얼인데? 근데 엊그저께 해물포차 갔잖아. 대하 먹고 싶어가지고. 근데 꼭 생얼로 나가면은 민망해가지고 이제 화장을 하고 나가면은 못 알아보고 화장을 안 하고 나가면 이렇게 많이 알아보시더라. 그러니까 너가 화면에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가니까 알아보시고 좀 꾸미면은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. 너무 누추화할 때
그때 포차 먹을 때 완전 거의 잠옷 차림으로 나가고 뭐 쌩얼에다가 막 이러고 나갔는데 많이 알아보셔가지고. 뭐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좀 속으로 굉장히 민망했어. 어플 쓰면 좋겠지. 근데 나는 쌩얼이어도 그냥 사진 찍자고 하면 찍긴 찍지. 청주 살면서 이런 데 처음 와봤다. 나도 오빠랑 여기 처음 와봐. 커리 꼭팥아 이거랑 파타이랑 아 우리 그러면 우리는 2인기 좀 먹으면 안 되겠다. 그럼 3인이요? 응. 3인 가야 될 것 같아. 꼭팥 너가 말한 게 이거 아니야? 파카파오무사? 오빠 근데 이거 그거잖아. 샐러드. 아 솜땀. 이것도 샐러드인가 봐. 푸타콩이 개고 새우. 이게 새우인가 보다 그러면. 이거랑 베스트를 베스트. 파카파오무사 이거랑 파타이랑 이것도 먹어. 쌈 이거랑 쌈밥이랑. 여기는 밤에 야경 보면서 먹어야지 훨씬 이쁠 것 같은데. 훨씬 이쁘지. 나 여기 와보긴 와봤어. 누구랑? 친구랑 맥주 먹은 적 있는데. 오빠 하품하고 해. 오빠 그저께 생일이었잖아. 뭐 갖고 싶은 거 없어? 생일 선물 같은 거 싫어해. 뭘 싫어해? 이제까진 다 받아놓고. 뭘 받아?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사준 거지 너가. 뭘 억지로 사줘. 아니 진짜 돈 아까워 나는 그런 거. 내가 시계도 사줄 수처럼. 이거는 그때 그냥 생일 선물로 퉁치게 하면서 그냥 사준 거지 너가. 뭐 안 사줘도 돼. 오빠 생각해보니까 나 작년 생일 선물 아직도 오빠한테 말 안 한 거 알아? 내 필요한 거 있을 때 말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말 안 했잖아. 말하지 마 계속. 근데 벌써 이제 몇 달 있으면 또 내 생일 또 다가와. 그럼 나 두 번이야 그거. 그거 합쳐서 받으려고 그래서? 근데 오빠 안 사줄 거잖아. 야,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. 여기서 다 사줬는데 지금까지. 돈 엄청 안 쓰려고 그러잖아. 굳으세요. 감사합니다. 야, 양이 엄청 많네. 너가 이거 먹고 싶었으니까. 어차피 같이 먹잖아. 그래도 맥주 나만 먹을게. 나 저번에 통풍 비슷한 거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. 팔목이. 통풍 걸렸을 때 맥주 먹으면 진짜 안 좋아. 짠 할래? 이거랑? 처음이었어 난생. 너무 아팠어. 나 음료수로 할게 그러면. 짠. 5분째 뭘 5분째야. 아, 오빠 배 나온다. 이거 소스 뿌려야지 맛있잖아. 응. 뿌려야 맛있어. 맛있어. 파타이에는 이거 뿌리다. 태국의 맛이 나지? 응. 여기 사장님은 태국에서 살다가 오셨어요. 이건 처음 먹어봐. 나도. 맛은 비슷할걸? 게나 새우나 고구마만 달라진 거 같은데. 커리는 똑같으니까.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그렇게 흥분했어. 아, 음식이 나랑 너무 잘 맞아, 태국 음식. 안 맞는 게 뭐야? 베트남 음식도 잘 맞다며. 저번에 봤을 때. 근데 못 먹는 게 없나 봐, 그치? 똠양꿍도 시키고 싶어. 나는 일단 저번에 우리 똠양꿍 먹어봤잖아. 근데 내가 못 먹겠다고 했잖아. 근데 못 먹으면 도전을 하고 싶어. 맛있어질 때까지? 응. 원래 그런 게 더 중독성이 강해. 너 고수도 처음에 싫어했잖아, 원래. 지금 뭐 거의 뭐 풀뜯어 먹듯이 먹더만. 고수도 그렇고 양꼬치도 그렇고 처음에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중독성이 훨씬 심하더라.
밥을 많이 주는 것 같아. 그럼 나는 생각해서 밥을 원래 이만큼 주시나? 그지? 갑자기 노을이 지니까 발리에서 먹었던 거 생각나. 노을 질 때 해산물 먹은 거? 응. 거기 진짜 좋아. 좋았어. 아 그래서 가는구나 느꼈어. 근데 너 예전에 나 처음 만났을 때는 해외여행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. 응. 아예 안 가봤어 한 번도. 근데 가다 보니까 또 재밌지. 새로운 막 문화를 이렇게 보고 이런 게 재밌지 않아? 다르니까. 건물도 아예 다르게 생겼고 그러니까 신기해. 음식이 제일 궁금하잖아 근데. 응. 길거리 막 팔잖아. 하나씩 다 먹고 싶어. 눈물이다. 여러분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옆으로 옮겼어요. 난 똠얌꿍. 어때? 괜찮은데? 향 어때? 레몬향 나. 더 강해. 먹다 보면 중독될 것 같아? 약간 해장되겠는데? 맛있네. 야, 배경은 되게 이쁜데 무슨 해장국집 온 것 같아 먹는 거 보면. 아우 나는 안 된다. 나는 적응이 안 돼. 이것도 안 돼? 오. 다 내 거네 그러네. 내가 생각했던 맛보다 더 신 것 같다. 난 더 맛있는데 저번에 처음 먹었을 때였다. 처음에는 한두 숟갈 먹고 못 먹었어. 둘이 와서 다섯 개 시킨 사람 우리밖에 없어. 다섯 개 시켰어. 각자 하나씩 이제. 그치만 오빠 사람들 다 오빠가 먹는 줄 알걸? 오늘 한 30분 정도는 걷자. 지금 소화가 안 된다. 배부르지? 너무 배불러. 다섯 개를 먹었는데 안 배부르겠어? 오늘 토요일인데도 사람이 많네. 근데 내가 짜장이랑 산책하면서 워치로 거리를 봤거든? 근데 1km밖에 안 되는 거야. 근데 그거를 지금 5km를 떼야 되는 거잖아. 다섯 번을. 할 수 있어. 이거 완주할 수 있을까?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. 오빠는? 난 못하지. 난 무릎 나갈걸? 저번에 미팅했잖아. 그때 이제 담당장님이 오빠도 같이 뛰시냐고, 뛰시라고 막 이랬잖아. 그러니까 오빠 바로 아니 저는 안 뛰고요. 저는 안 뛰고요. 이러더니 옆에서 자전거 타면서 카메라 들고 다닌다고. 이거 그거 아니야. 나는 열심히 헉헉대면서 뛰고 있을 때 오빠는 자전거 타고 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찍는다는 거 아니야. 어떻게 해? 그러면 찍으면서 어떻게 뛰어? 나 진짜 속으로 오빠 욕할 것 같은데? 아 진짜 얄밉다 하면서. 가자 자장. 일로와. 요즘에는 산책해도 땀이 안 나니까 너무 좋다. 아니 비 오고 난 뒤로 갑자기 선선해졌어. 이 날씨가 진짜 1년 내내 있었으면 좋겠어. 나도 지금이 제일 좋아. 선선할 때. 차라리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나아 나는. 아까 밥 먹을 때도 되게 좋았잖아 날씨. 시영 내일 아침에 시골 몇 시에 갈 거야? 아침에 내가 일찍 운동 갔다 와서 피하고 시골 가자. 청소해야 돼 가서. 근데 왜 이렇게 닦아도 닦아도 먼지가 계속 나오는 거야? 근데 그거는 살면서 계속 닦아야 되는 거 같아. 이해가 안 가네. 살면서.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. 우리 어떡하냐? 한 시간 내내 힐끗거려. 먼저 밥을 먹고 하자. 그래 그렇게 하고서 소화를 시키는 거야. 청소하면서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내가 먹방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. 일찍 먹자고. 오케이. 저번보다 더 난장판이 된 것 같아 집이. 와 그러니까 빨리 먹고 해야겠다. 빗바리가 들어와야지 정리를 하는데. 아까 봤던 그림이랑 너무 다른데? 나 한산 먹은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. 그래
그 나름 현미밥으로 바꿨어. 근데 우리한테 양이 조금 적다, 그지? 왜? 라면도 있어, 좀 이따 먹어. 잘 먹고. 맛있어? 그냥 밥이지 뭐. 왜? 짠이 밥 갖고 왔지? 응. 먹고 싶어야 돼. 짠이 어제 저녁을 좀 늦게 먹어서. 가. 짠이 좀만 기다려. 그거 갖고 왔어, 통조림? 화식. 화식 갖고 왔어? 응. 그래도 계산 신의 있을 거 다 있어, 그지? 예전에는 이제 한솥 도시락 먹으면 되게 맛있었거든? 요즘에 편의점 도시락도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, 그지? 응. 진짜. 나도 어렸을 때 먹어봐가지고 한솥. 편의점도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어. 가격도 비싸요. 좋잖아. 밥 먼저 줄까, 사장님? 그럴까? 화식은 되게 잘 먹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사료였을 때는 쟤도 질리는지 잘 안 먹더라고. 그래도 화식이 종류별로 있잖아. 그러니까 쟤도 덜 질리는 거지. 먹고 오늘 할 일이 많다. 여기서 농산물시장 대화랑은 사야 되잖아. 6시 반까지는 가야 될 거야 아마. 차 막힐 시간 피해야지. 여기서 5시쯤에 나가자. 응? 5시. 그럼 막지. 4시 반? 4시쯤 나가. 가는 시간이고 거기서 또 이동하는 시간 있잖아. 그래. 빨리 먹어. 빨리 먹고 일해? 응. 할 일 선지어 지금. 밥 먹은 거 벌써 다 소화됐어. 벌써. 이거 빨아놓은 거야? 어. 걸레 저기 있어, 대걸레. 짜장이 지 건 줄 아나 보다. 집에도 있는 건데. 아, 네 거야 이거? 집 거야. 네 거야? 옳지. 여기 올라가. 여기 올라와. 야, 올라와. 아, 잘하네. 3층으로 살 걸 그랬나? 우리 거실에 있는 거 아파트에 그 나무 집 여기로 갖고 올까 그냥? 근데 집에서 거기서 안 쓰니까 여기 갖고 오자. 그럼 여기 닦아놔야지. 뜨네 여기. 그 짜장이 거지. 하나, 그것도 네 거라고 거 앉아 있는 거야? 어? 근데 이게 너무 쿠션이 없는 거 아니야? 나는 이게 납작 눌려가지고 쿠션이 원래 지꺼야. 저게 뭐가 지꺼려요? 내가 만지니까 갑자기 후벼 파. 쿠션이 없다고 지금 열 받은 거 아니야, 짜장이가? 이거 봐봐. 완 내가 만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. 지꺼라고. 이 앞에 차 쌩쌩 다니면 소리 들릴까봐 좀 걱정했는데 하나도 안 들린다, 다행히. 좀 거리가 있잖아. 근데 여기가 차가 엄청 많진 않아. 아무래도 시골이다. 짜장이 경계 쓴다, 경계. 풀이 지금 가렸어 아예 길을.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라지 풀이? 아니 그러니까, 좀 이따가 와보니까 이렇게 뒤덮여 버렸더라고. 그러니까 시골 살면은 풀과의 전쟁인데 풀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데. 부지런해야 돼.